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표준 화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 표준 화폐 부분에서 좀 오류가 좀 있었어요.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T1 화폐와 T2 화폐를 좀 바꿔서 설명드렸습니다. T1 화폐가 무엇이고 T2 화폐가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작년에 코딩할 때는 화폐를 T1부터 해서 T5까지 다섯 가지 종류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코딩할 때는 이걸 셋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T1부터 T3까지 셋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서 T1과 T2가 바뀌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녹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귀찮고 그죠? 그래서 다시 지금 그냥 정리를 할게요. T1 화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T1 화폐는 우리가 ABC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표준 화폐입니다. 표준 화폐 ABC고, 그리고 누가 발행하느냐 하니까 표준 화폐는 T1부터 T3가 다 발행 주체자는 표준 은행이에요. 표준 은행이 발행 주체자. 발행 주체이고. 다만 담보 자산을 제공하는 측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건데, 표준 화폐 자체가 자산 담보부 화폐잖아요. 따라서 담보 자산을 제공해야 됩니다. 표준 화폐는 자산 담보부 암호화폐예요. 따라서 누군가는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담보를 배경으로 해서 백그라운드로 해서 우리가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이 이제 표준 화폐의 방식이에요. 기존의 암호 증표들은 담보가 없이 만들어지는 그런 실질 가치가 없는 그러한 암호 증표죠. 화폐가 아니라. 우리는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 실질 가치, 내재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산 담보부 암호화폐이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담보를 누가 제공하느냐, 무엇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T1부터 T3를 나눈 겁니다. 그죠? T1의 담보는 T2부터 먼저 보죠. T2의 담보는 국제화폐입니다. 국제화폐가 담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원화 KRW를 담보로 해서 KRW에 대응하는 암호화폐를 만들면은 그때는 ABC KRW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T2화폐입니다. ABC KRW가 되거나, 혹은 담보 자산이 1분의 N화일 경우에는 ABC JPY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IMF의 194개국의 국가가 의한 화폐를 총 194종의 T2 화폐가 발행됩니다. T2 화폐. 그죠? T2 화폐의 명칭은 ABC, 다음에 국적통화 명칭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구성이 됐으니, 담보자산 T2 화폐의 담보자산은 국제화폐입니다. 한국 돈 예를 들어서 한국 원화 만 원이 있다. 원화 만 원. KRW입니다. KRW 만 원이 있으면은 이만 원을 담보로 해서 암호화폐 똑같은 만 원입니다. 만 원이고 ABC KRW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돈과 ABC KRW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간단해요. 얘는 그냥 기존의 어떤 종이돈 혹은 종이돈을 어떤 전자화한 형식이 되겠죠. 화된 종이돈. 본질적으로 종이돈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우리가 ABC KRW로 되어 있는 것은 얘는 암호화된 종이돈입니다. 화된 종이돈. 전자화된 종이돈과 암호화된 종이돈의 차이점. 이제 여기 제가 좀 설명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설명 내용을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표준 화폐 부분에서 정리를 쭉 해뒀으니까 정리된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차이점이고, 이제 T1 화폐의 경우 T1 화폐를 이제 ABC예요. 얘는 뒤에 어떤 수식어 KRW라든가 이런 게 붙지 않습니다. 그냥 ABC로 끝이 나는 거예요. 얘는 무엇이냐니까, 얘는 담보자산이 국적통화일 수도 있고, 혹은 주식일 수도 있고, 혹은 채권일 수도 있고, 옵션 또 혹은 선물, 부동산 등등입니다. 등등등등 뭐 파생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담보자산입니다. 담보자산의 풀을 구성하고, 이것을 이제 P1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P1풀. T1입니다. P1이 아니라 T1풀이 되고, 풀 속에 이러한 자산들을 담고, 그죠? 담아둔 이 자산이 담긴 풀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것이 ABC입니다.
여기 씨발. 얘네들은 얘는 뭐냐? 얘는 무위험 자산이에요. 위험이 전혀 없는 자산입니다. 무위험 자산. 그리고 T2 화폐는 위험 자산인데 위험 자산은 위험 자산인데 어떤 위험이냐니까 환 변동 위험. 환 변동 위험 자산입니다.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그 자산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평가절상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요 T2 화폐죠. 예를 들어서 KRW 한국 원화의 가치가 외환시장에서 절상되거나 절하되면은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에 대응하는 ABC KRW도 똑같이 절상되거나 절하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래 메커니즘이 기존에 있는 한국 원화와 다르다는 것뿐이지 그 가치의 변화는 기존의 한국의 원화와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것이 T2 화폐입니다. 그리고 T1 화폐는 모든 가치, 그러니 모든 위험이 서로 상쇄되어서 무위험 자산이 되어 있는 무위험 자산을 구성한 거예요. 그죠? 얘네는 실질 가치가 항상 보존됩니다. 실질 가치가 항상 보존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T2 화폐는 실질 가치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명목 가치가 보존되는 명목 가치가 보존되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릴게요.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지금 1,000원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0원 현재였습니다. 현재이고 그리고 이 1,000원을 표준화폐 T1으로 현재 치환하게 되면 얘는 1T가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1T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1,000원을 가지고 이 1,000원을 T2 화폐로 표준은행 계정에 넣어둘 수도가 있고 아니면은 T1 계정에다 담아둘 수도 있어요. 만약 T1 계정에 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T1 계정에는 1T로 저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T2 계정에 담게 되면은 1,000원 얘는 ABC KLW로 저장이 되죠. ABC KLW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 10년 뒤에 보자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이때 1,000원 어떻게 되나요? 이 1,000원은 이자가 붙게 되겠죠. 이자가 붙어서 플러스 이자 누적 이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금액이 총 2,000원이 되어 있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2,000원 2,000 마찬가지 ABC KRW입니다. KRW 1T는 어떻게 되냐니까 얘는 10년이 지나도 요즘 1T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10년 뒤에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10년 뒤에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그때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3,000원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 혹은 4,000원이 되었을 수도 있겠는데 3,000원으로 올랐다고 상정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3,000원 올랐다 그러면은 이 이자의 증감 그죠? 10년 전에 1,000원이 2,000원이 되었으니까 이자가 1,000원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10년 전에 1,000원보다 더 떨어지게 되죠.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1,000원으로는 짜장면을 사먹었지만 지금은 못 사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셈이죠. 그죠? 근데 1T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10년 전에 1T로 짜장면을 한 그릇 사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1T로는 짜장면 한 그릇을 사먹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 1T의 가치가 10년 뒤에는 10년 전에는 이게 1,000원이었잖아요. 10년 뒤에는 3,000원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건 이제 경제학이고 금융공학인데 여러분들 다 개발자들일 텐데 개발자들 입장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좀 이해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표준 화폐 코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니까 코딩 자체도 기술도 굉장히 개발자들의 가장 어떤 정교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뭐 리얼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머신러닝이라든가 상당히 정교한 코딩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경제학과 금융공학적인 개념들이 많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코딩보다 두 배, 세 배 아마 힘들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T1 앞에는 실질 가치를 항상 보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명목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명목 금액은 불변입니다. 불변. 그러니까 10년 전에 1T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1T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10년 전에 1T로 구매할 수 있었던 실질 구매력. 그걸 퍼처싱 파워 패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 구매력. 실질 구매력. PPP라고 표현해요. PPP는 뭐냐니까
purchasing power parity. 어떤 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 화폐의 능력을 실질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실질 구매력은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죠? 10년 전에 1T로 짜장면 한 그릇 사먹었으면 10년이 지났어도 이 1T로 짜장면 한 그릇 사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T2는 국제화폐입니다. 국제화폐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발행한 화폐이고,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 구매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떨어지는 실질 구매력을 뭘로, 무엇으로 보존하냐니까 이자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죠? 이자로 보존하는데 이자로 보존한 이자의 양이 실질 구매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1,000원이 2,000원이 되었는데 실질 가치로는 2010년 전에 1,000원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T2입니다. 그죠? 근데 T1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T1을 쓰지 왜 T2를 썼느냐? T2를 쓸 만한 또 이유도 있고, 또 T1을 쓸 만한 이유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T1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은행에 예금을 하는 돈을 예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T1 방식으로 예치할 것이라고 우리는 상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계전역에서 T2는 어떻게 되나요? T2는 사용 지역이 제한되죠. 예를 들어서 ABC KRW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얘는 한국 전용입니다. 한국 원화와 똑같단 말이에요. 얘는 원화와 동일하죠. 그래서 원화가 사용되는 곳에서 ABC KRW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T1 같은 경우는 사용 지역이 세계 전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경에 제약이 없는 것이 T1 화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T2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ABC KLW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먹는다. 그렇다면 이 T2 화폐는 T1 화폐로 환전되어서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게 전달되거나 아니면은 ABC KLW를 ABC JPY로 바꿔서 환전해서 지불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T3 화폐는 뭐냐는 거죠. T3. 그래도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작년에 다섯 단계에 비해서 세 단계로 줄인 거예요. 훨씬 더 간편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아주 잘 된 거예요.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야 되겠죠. 자, T3 화폐는 뭐냐니까 이거는 담보 자산이 5천만 인구 및 800만 사업자 한국입니다. 사업자가 제공 담보자산을, 그죠? 담보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말하면 담보자산의 가치를 5천만 인구 800만 사업자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죠? T1 같은 경우에는 이 T1 화폐의 가치, 담보자산의 가치는 담보자산 이거잖아요. 이것의 가치는 표준은행이 보장을 하고, T2는 KRW의 가치, 한국 원화의 가치는 한국 정부가 보증을 하고, 일본 엔화는 일본 정부가 보장을 하죠. 그죠? 근데 T3는 어떻게 되냐니까 5천만 인구 개개인 및 800만 사업자 각각이 보증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토리 김밥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토리 김밥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을 발행한 이 채권을 표준은행에 전달합니다. 표준은행에 전달하고 표준은행으로부터 뭘 받느냐니까 T3 화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토리김밥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걸 누가 사라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왜냐? 토리김밥을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저는 알지만은 제 말고 우리 동네 사람 말고는 아무도 이 토리김밥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토리김밥이 발행한 채권을 누가 사겠어요. 그죠? 그런데 토리김밥의 채권을 표준은행이 보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증하는 것이 T3 화폐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표준은행은 뭘 믿고 토리김밥의 채권의 가치를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시장 인프라, 그렇죠? 시장 인프라와 신용 인프라의 역할입니다. 인프라와 신용 인프라의 기능을 통해서 표준은행은 5천만 인구 개개인, 은행은 5천만 인구 개개인과 800만 사업자 각각에 대해서 그 신용도를 파악을 한다는 거죠. 사업자의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T3의 종류는 수천만 종류가 가능하죠. 그죠?
1억 개 이상의 종료 가능합니다. T2 같은 경우에는 194개의 국가의 국제화폐만 우리가 다루니까 왜 194개냐니까 IMF 회원국이 194개란 말이에요. IMF에 회원 가입돼 있는 194개의 국가의 국제통화만 다루니까 T2 화폐의 종류는 194종입니다. 그리고 T1은 화폐나 종류는 하나예요. 오직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T1 풀에 들어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표준은행이 발행을 합니다. 단 한 종의 화폐만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T3는 여러 수천만 종, 수억 종 혹은 수십억 종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어떤 경우 표준은행이 그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누구든지 T3 화폐의 담보자산을 보증하는, 담보자산을 제공하는 누군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BC 화폐, 그죠? T1, T2, T3는 다 자산담보부 암호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 자산담보부냐니까 무조건 하고 T1이든 T2든 T3는 자산을 담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얘는 국적통화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T1이든 T2든 T3든 한국 원화든 일본 엔화든 미국 달러화든 어떤 국적통화로든 실시간으로 환전될 수밖에 없어요. 환전되어야만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은 거짓말을 못해요. 이건 뭐 누가 어떤 그렇게 하겠다, 날 믿어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화폐이고, 그리고 이 화폐는 기존의 화폐가 유통되는 메커니즘과 달리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유통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산담보부라는 측면에서 증권과 유사하고, 화폐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국제화폐와 유사하고, 암호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암호정표랑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표준화폐입니다.